샬롬, 당신의 건강전도사 안올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타바타 운동으로 푸시업하고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서 하는 푸시업 두 가지를 푸시업 6번, 그 다음에 벤치에 기대서 하는 걸 6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2회를 20초하고 10초 쉬고 20초하고 10초 쉬고 할 건데 이 고난을 저 혼자 하면은 재미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우리 김종환 트레이너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도우미 제임스입니다. 아, 지금 새벽 5시 9분인데 네, 같이 찍는데 네. 즐거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다음 사람 소개시켜주고 자, 다음 사람 이뻐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10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침의 여인 김주영 김주영입니다. 예, 오늘 어때요? 타바타 운동해야 되는데 그때 약간 걱정이 아팠는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로 와봐요, 셋이. 자, 우리가 그 지금 현재 10맥박스를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71, 종환인 97. 뭐 이렇게 높아? 얘는 95. 아, 제가 좋네요. 심장이 좋아. 심장이 쫄깃쫄깃해. 그러면 조용히 말로 봐. 자, 주영이가 가운데서 하는 거고 우리가 약간 옆으로, 약간 이렇게 V자로 하자. 이렇게. 주영이 가운데서. 자, 우리 주영이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걸로 해서 제가 타이머를 맞출 테니까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해보고요. 만일에 힘들면은 버티고 있을게요. 일어서진 않고. 예, 그렇게 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해보자. 자. 자. 소리 난다. 아직 시작하면 못 꿇어. 자, 해볼까요? 준비! 휴식. 자, 휴식하면. 아,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외롭지 않아서 좋네요. 네. 되게 짧아요. 두 번. 12번 한다고요? 네, 12번. 힘듭니다, 여러분. 휴식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네 번 했나요? 세 번 했나요? 네 번 했어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어차피 12번 하면 끝나요. 아우! 야, 진짜 힘들다.
와, 이것도 마찬가지. 쉽지 않아. 110일. 넌 몇이냐? 130. 130. 안 좋네. 나는 너무 낮아. 어? 어. 나는 어. 어. 한마디 해. 어. 어.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해보니까. 근데 일단 효과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종환이 한마디 받고. 효과는 뒤져주고 딱 내 앞에서 정확히 요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소화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오세요. 실린더 안운동기센터로. 아, 다음에 또 할까요? 손 한번 흔들어줘. 이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진짜로 우리 길종환 트레이너 말대로 정확한 자세로 쉬지 않고 20초하고 10초씩 하고 12회를 반복하신 분 있으면 영상 찍어서 올려주세요. 제가 진짜 밥 사드립니다. 네, 사드릴 테니까 제대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제 카페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해보니까 와, 이 고통은 말을 할 수 없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혼자 하면 힘들지만 이렇게 같이 하니까 승부욕도 걸리고 또 재미도 있네요.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한 운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꼭 2일별로 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건강이 전부라면 잊지 마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전도사 안운동이었습니다. 오케이.